청매문 그대로.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레스테 페르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교수의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플라톤 이야기입니다. 플라톤 상이 아카데미아에 세워졌습니다. 그 상을 만든 페르시아인은 거기다가 다음과 같은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오론토바데스의 아들, 페르시아인 미토라데테스 실라니온이 만든 플라톤의 초상을 미주신에게 바친다. 아,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실라니온이 만든 플라톤의 초상을 미주신에게 바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네, 플라톤의 유언장은 주요 내용이 이랬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다음의 것을 남겨 물려준다. 아피스티아 다이 땅, 그 땅은 어떤 사람에게도 팔아 넘겨서는 안 된다. 될 수 있는 한 어린이 아데이만토스의 것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내가 칼리마코스로부터 사들인 땅, 은 30문화, 무게 165드라코마의 은제 접시, 무게 45드라코마의 컵, 금반지 및 귀고리, 합쳐서 무게 4드라코마와 3 오보로스, 석공 유클리디스에게 3문화를 빌린 것과 빌려준 것과 여종 아르테미스는 자유롭게 해준다. 총 4명을 남긴다. 재산 목록에 기록된 가구, 이 사본은 데메토리오스가 소유하라. 부채는 없다. 와, 이렇게 유언장을 썼네요. 부채는 없었군요. 네, 재밌는 플라톤이었습니다. 야, 그래도 플라톤은 기록을 남겨뒀기 때문에 기원전 300년 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300년이 넘은 지금에서도 플라톤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해줍니다. 그죠? 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단물, 센물, 짠물, 단물나다. 단물나다가 오따이가 낡았다 할 때 단물나다 그러네요. 네, 양복을 단물나도록 입었다. 네, 단물나도록 입었다가 낡았다 그 말이네요. 단발머리. 단발총, 단방치기,
한 번에 애치우는 거. 일을 한 번에 애치우다. 애치움. 예? 아, 담배 줄이다. 담배 줄이다는 제대로 못 먹고, 굶주리다. 이게 담배 줄이다. 아, 그러네요. 단물, 센물, 짠물. 센물은 뭐예요? 센물. 예, 센물. 센물은 뭘까요? 센물. 어? 센물. 센물은 뭐예요? 센물. 센물은 칼슘, 마그네슘, 이온이 비교적 많이 함유하고 있는 물을 센물이요.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을 센물이라 한다. 예, 센물이라 한다. 그렇군요. 센물. 단물나다. 옷다이가 낙다. 양복을 단물나도록 입었다. 단발머리, 단발총, 다발총. 단방지기. 단방지기는 한 번에 해치운다. 단방치기. 한 번에 해치우기. 담배 줄이다. 제대로 못 먹고 굶주리다. 담배 줄이다. 네.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에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마음먹기 달렸지? 교정본입니다. 마음먹기 달렸지라고? 뭐지? 이건가? 이거요? 힘들거든 오세요. 괴롭거든 오세요. 부처님 머리에 이고 산 우리는 행복해요. 아, 마음먹기 달렸지? 마음먹기 달렸지라고? 부처님 머리에 이고 산. 부처님 머리에 이고 산다고? 뭐지? 부처님 머리에 이고 산다고? 어디? 부처님 머리에 이고 산다고? 뭔 말이야? 어디가 부처님 머리에 이고 산다고? 부처님 머리에 이고 산다고? 어디가 그런 게 있지? 부처님 머리에 이고 산다는 게 애매한데? 마음먹기 달렸지? 힘들거든 오세요. 괴롭거든 오세요. 뭐 이게 마음에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힘들거든 오세요. 괴롭거든 오세요. 응? 낙원 해놓고 여기다 낙원 어울림. 힘들거든 오세요. 괴롭거든 오세요. 언제든 오세요. 이렇게 해버리지 뭐. 응? 낙원 그려놓고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낙원. 응? 낙원 어울림. 힘들거든 오세요. 괴롭거든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낙원이잖아. 그치? 아, 김부배님이 별풍선 300개를 쏴주셨네요. 우와. 오랜만에 별풍선 보네요. 김부배님이 또 별풍선 50개를 쏴주세요. 예. 350개를 쏴줬네요.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선물이요. 선물. 선물. 이거는 뭐죠? 선물? 이거? 선물?
오늘은 5월 8일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날. 선물? 선물? 선물이래요. 선물. 오늘은 선물 365일. 오늘은 하지 말고 365일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날 이러시더라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날. 선물? 선물. 언제나 365일. 선물? 선물.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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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늘. 선물. 바로 오늘 할까? 바로 오늘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날. 바로 오늘. 항상 오늘. 항상. 항상 오늘.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날. 그럼 어때? 네? 선물. 어울림. 항상 오늘.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날. 이러면 되지 않을까? 능소화요. 능소화. 시조예요. 능소화. 소화. 소화야 능소화야. 이건 안 되지. 소화야 능소화. 능소화가 합해서 이름인데 소화야 능소화야 뭐 하더니 안 되지. 능소화. 아니 능소화해야지. 예? 능소화. 능소화. 능소화야. 어둠에 갔다 뛰고 왔니? 청마루 구중군 걸 한 멍을 풀지 못해. 달밤에 옷깃념이고 눈필 눈물 훔친 꽃이여. 어? 이루지 못할 사랑. 이루지 못할이 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다고. 이루지 못할 오. 사랑 2, 애끓는 3, 그리운 정 4, 이렇게 5, 2, 3, 4조라니까. 이루지 못할 이러면. 알겠죠? 아, 이루지 못할 사랑. 사랑을 애끓는 그리운 정. 이루지 못하라면 오가 된다니까. 사랑. 사랑을 못 이루고. 어? 사랑을 못 이루고 애끓는 못 이루어서. 어? 사랑을 못 이뤄서 애끓는 그리운 정. 이렇게 하든지. 3이니까 3, 4 하면은 사랑을 못 이뤄서 애끓는 그리운 정. 이래야 3, 4, 3, 4가 되지. 가슴에 맺힌 애환, 쌓인 애환. 가슴에 맺힌 애환 실실히 풀어내어 무더위 능멸하는 심. 아리도록 철이네. 무더위는 좀 그렇다. 이토록 능멸하는 이토록 능멸하는 심 마음. 이토록 능멸하는 마음 아리도록 철인다. 아리도록 철이다. 아리도록 철인 철이다. 철인다. 아리도록 철이다. 능소화. 능소화. 은고. 능소화야.
어둠에 갔다 왔니? 청마루 구중궁궐 한몽을 펼치 풀지 못해 한몽을 풀지 못해 달밤에 옷깃 염이고 눈물을 친 꽃이여 사랑을 못 이뤄서 애끓는 그리운 점 가슴에 맺힌 애환 실실이 풀어내어 이토록 능멸하는 마음 아리도록 저리다 됐죠? 풀벌레 울면요 여기도 시죠요? 시죠? 예, 풀벌레 울면 아 뜨락 뜨락에 턱 깨고서 부식에 피어나는 부식에 찬란히 피어나는 부식에 찬란히 피어나는 신새벽 눈망울에 빗장을 스르게 열고 밤새워 속살거리던 그 목소리 밤새워 속살거리던 여기서 안 끊어지고 던 수식구가 있잖아요. 밤새워 속살거리다. 응? 여기서 끊어 속살거리다. 밤새워 속살거리다. 그 목소리 품는다 이런 식으로 입새에 몸 담그고 산바람 껴안고서 청량이 선율 띄고 따라 속마음 드러낸다. 때때로 님 그리워서 걸어온 길 누빈다. 때때로 님 그리워서 걸어온 길 돌아가는 게 뭐야? 돌아본다. 걸어온 길 돌아본다. 때때로 눈 그리워서 걸어온 길 돌아본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길 위에서 시인가요? 울창한 숲속 가 뛰고 보지 않았던 길 오늘은 발걸음 옮겨 실핏줄 같은 곳으로 이끌려 실핏줄 같은 곳으로 실핏줄 같은 곳 보이지 않는 곳 보지 못했던 곳 뭐야 실핏줄 같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만 해 보이지 않는 곳에 나의 채취요 채취는 채가 어에 이어 채취할 때 채가 어에 이라고요 채취 룰은 안 해도 되죠 채취 남기며 간다 울창한 숲속 가보지 않은 길 오늘은 발걸음 옮겨 실핏줄 같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 나의 채취 남기며 간다 언제 누가 먼저 갔을까 언제 누가 먼저 갔을까 1300년 1300은 한 단어예요 만 단위로 하니까 1300년 전이었을까 엊그제였을까 분명 갈 수 있도록 뚫려 있는 미로는 분명히 갈 수 있도록 뚫려 있는 길을 하겠지 뚫려 있는 길 이어지는 오르막 내리막 길 이렇게 가끔은 햇살이 길 비추고 이따금 뻐꾸기 울다가 금세 날아가 버리고 매미는 곧 쓰러질 것 같은 목소리로 구애하는 그 자연의 한복판 걷는 나그네 왜 일가는
조사예, 조사. 소설격 조사. 요즘 들어 산을 사랑이라도 하는 걸까? 나무들이 숨 뛰고 숨쉬는 한다. 숨쉬는 자연이 좋아서 찾아 나선 걸까? 주어진 세 시간의 자유를 누리는 여유? 주어진 세 시간의 자유. 자유만 해. 주어진 세 시간의 자유. 나무 뿌리며 작은 돌들이 만든 길, 그 위를 살포시 밟으며 걸어가는 여유. 여유. 순수의 여유. 걸어가는 여유. 걸어가는 여유. 오늘도 오늘따라 상큼하고 이마에 땀까지도 새콤달콤하게 좀 이상해. 달콤새콤한 땀이 있는데 이마에 땀까지도 전신을 어루만진다. 이 정도. 동반자의 걸음걸이 어슬렁어슬렁 허벅지 폴짝 올려가며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에도 입가엔 미소 넘쳐나 사랑 흠뻑 넘쳐나 둘이서 나는 속삭임이 눈시울 적신다. 이렇게. 됐어요? 길 위에서 송은. 울창한 숲속 가보지 않은 길. 오늘은 발걸음 옮겨 실필초 같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 나의 채취. 그냥 누구 좀 둘이 가고 있고 막 그러면 채취 남김에 간다 해야지. 누가 먼저 갔을까? 1300년 전이었을까? 엊그제였을까? 분명 갈 수 있도록 뚫려 있는 길, 이어지는 오르막, 내리막길. 가끔은 햇살이 길 비추고, 이따금 뻐꾸기 울다가 금세 날아가 버리고, 매미는 곧 쓰러질 것 같은 목소리로 구애하는 매미가 곧 쓰러질 것 같은 목소리로 구애하는 그 자연의 한복판 걷는 나그네 틀 해야지. 둘이 있었으니까. 왜일까? 요즘 산을 사랑이라도 하는 걸까? 나무들이 숨쉬는 자연이 좋아서일까? 주어진 세 시간의 자유. 나무 뿌리며 작은 돌들이 만든 게 그 위를 살포시 밟으며 걸어가는 여유. 오늘따라 상큼하고 이마에 땀까지도 전신을 어루만진다. 동반자의 걸음걸이 어슬렁어슬렁 허벅지 폴짝 올려가며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에도 입가에 미소 넘쳐라 사랑 흠뻑 둘이서 나눈 속삭임이 눈시울 적신다. 여기 둘이가 있으니까 우애가 나을을 없애고 그냥 채취 남김에 간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죠? 뭐야? 또 있어? 네. 교정본 예술가요? 예술가? 뭐지? 이거? 이게 예술가라고? 조각칼 손에 쥐고 눈물 쏟던 애촉 안 해도 추억만 해도 되잖아요. 눈물 쏟던 추억이 가물가물 거리니 흘러간 마음들이 걸러진 지금 그래도 쓸데고만한 작품 하나 남긴다. 지금 그래도 쓸만한 그래도를 할 필요 없지. 쓸만한 작품 하나 남긴다. 조각칼 손에 쥐고 눈물 쏟던 추억이 가물가물 흘러간 마음들이 걸러진 지금 쓸만한 작품 하나 남긴다. 그러면 되잖아. 자, 예술가 송은. 조각칼 손에 쥐고 눈물 쏟던 추억이 가물가물
흘러간 마음들이 걸러진 지금 쓸만한 작품 하나 남긴다. 됐죠? 예. 디카시에요? 봉쇄? 봉쇄? 봉쇄라고? 봉쇄, 이거? 봉쇄? 하늘도 뚫려버린 채 끙끙 미열 앓고 있다. 봉쇄? 열병. 열병 아니야? 열병? 봉쇄가 아니라 열병 아니야? 열병? 열병. 열병. 하늘마저. 하늘마저. 하늘마저 뚫려버린 채. 뚫려버린 채. 끙끙 미열 앓고 있다. 열병. 열병. 열대야 하든지. 열대야. 하늘마저 뚫려버린 채. 끙끙 미열 앓고 있다. 열대야. 열대야도 괜찮겠는데? 열대야. 열대야 해도 되잖아. 열대야. 네. 열대야. 열대야 하면 돼요. 열대야. 미풍. 하늘마저 뚫려버린 채. 끙끙 미열 앓고 있다. 열대야 되잖아. 열대야 괜찮은데. 열대야. 또 누구야? 첫사랑님? 첫사랑님이라고? 첫사랑님? 이거? 뭐지? 울타리에 목줄 매달고 폭염에 풀무지라며 참고 가을의 쌀 그리워한다. 울타리에 목줄 매달고 폭염에 풀무지라며 폭염에 풀무지라며 가을의 쌀 그리워하다 붙여주고. 그러면 요게 담금질일까? 담금질? 담금질? 담금질에도 되겠지. 담금질. 자 봐봐. 담금질. 첫사랑. 울타리에 목줄 매달고 폭염에 풀무지라며 가을의 쌀 그리워한다. 담금질. 괜찮아요? 담금질. 첫사랑. 울타리에 목줄 매달고 폭염에 풀무지라며 가을의 쌀 그리워한다. 가능하죠? 아, 연시조예요? 시조예요? 연시조? 삶의 변주? 삶의 변주라고? 아침 햇기 한 줌으로. 아침. 아침 햇기 한 줌으로 넉넉히 분칠하고. 아, 아침 햇기? 햇기. 아침 햇기 한 줌으로. 넉넉히 분칠하다고? 촘촘히 분칠하고. 촘촘히. 촘촘히 분칠하고. 나이를 비껴가며 푸르게 피는 인생. 얼굴엔 하얀 달빛이. 하얀 달빛이 눈가에 가물인다. 얼굴엔 하얀 달빛이. 희뿌옇게. 하얀 달빛이 희뿌옇게.
얼굴에는 하얀 달빛이 희뿌옇게 스친다. 얼굴엔 하얀 달빛이 뿌옇게 스친다. 이렇게. 새학시에 추억 묻은 햇살이, 여기 햇살이 나와, 갑자기. 추억 묻은 자락이, 추억 묻은 자락이 녹아내려. 메마른 풀꽃처럼 가슴에 묻은 넋을. 희부만 정 달콤하게. 달콤하게. 한겨울에 시켜먹듯. 희부만 정. 안 돼, 이거. 희부만 정 달콤하게 이러면은, 3, 5가 아니라 희부만 정 4. 여기가 4가 되지, 4. 그 다음에 달콤하게 사, 한겨울에 사, 시켜먹듯 사. 그러면 이건 사사사사조가 되는 거지. 이게 삼오사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쁨한 정을, 묻은 정을, 마신다. 이쁨한 정을. 마신다. 희뿌만 정을, 정을 한겨울에 식혜, 뭐 한겨울에 식혜 먹든 물 마시 물 아 한겨 한겨울에 에? 식혜 먹듯, 이런 식으로. 마신다, 희뿌만 정을, 한겨울에 식혜 먹듯. 이래야 3544가 되지. 애사랑 별빛대요. 떠오른 추억 속에. 심어준 환한 꽃길. 살가운 피부치들 자아를 식혀우려낸 삶의 여정. 식혀우려낸 삶의 여정. 뭐 살갑다 한다든가. 한겨울에 식혜 먹듯 삶의 변주곡 아침 햇살 한 줌으로 촘촘히 분칠하고 나이를 비켜가며 흐르게 피는 인생. 얼굴엔 하얀 달빛이 희뿌옇게 스친다. 새학시 추억 묻은 자락이 녹아내려 메마른 풀꽃처럼 가슴에 묻힌 넋을 마신다. 희뿌만 정을 한겨울에 식혜 먹듯. 애사랑 별빛되어 떠오른 추억 속에 심어준 환한 꽃길. 살가운 피부치들 자아를 식혀 우러낸 삶의 예정. 살갑다. 자아를 식혀 우려낸 삶의 예정. 살갑다. 됐죠? 자, 연가요. 연가. 42번째네요.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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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절 시향으로 곱씹어 머무는 곳. 불안개 낮게 깔려 향긋이 흘러가고 청아한 새들의 단자 풋풋했던 산발치. 좋은데요? 좋아요. 사냐의 마름지란 뜨거움 와 닿으면 다정히 가슴속에 단풍이 스삭스삭. 아리란 꿈속의 추억.
펴서 없던 산마루. 좋아요, 좋아. 좋은데요. 기다림, 설렘 열어. 기다림, 설렘 열어. 넘나든 동행의 길. 기다림, 여전히 설렘 열어. 기다림 좀 이상해. 여전히 설렘 열어. 넘나든 동행의 길. 운무가 구름새, 운무나 구름이나. 운무나 구름이나. 바람이 구름새로 사랑씨 뿌려놓고. 바람이 구름새로 사랑씨 뿌려놓고. 하늘로 높이, 더 높이. 한결같은 내 사랑. 골주름 패인 자리, 낯익은 마음 채워. 머금은 그 눈물이, 번지는 그늘 끌고. 젖어든 동백꽃 향기, 그리움의 눈물만. 좋아요. 아주 자연스럽네요. 예, 점수가 아주 높아요. 예. 아, 좋습니다. 네네, 다 했는데요. 자, 여러분, 채팅창, 게시판, 그리고 카톡에 보낸 작품 중에 교정하는 작품이 있다. 2번, 교정 다 했다. 1번,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려주시기 바래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호님, 영권님 안녕하세요. 아정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성호님, 아정님 안녕하세요. 네. 아정님,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아정님, 플라톤 멋져요. 세실리아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호님 안녕하세요. 세실리아님, 눈물 나도록, 오치 낫도록. 송호님, 세실리아님 안녕하세요. 세실리아님, 송호님, 아정님 반갑습니다. 아정님, 단물 나다, 낫다. 아, 영권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영권님, 문호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송호님, 첫사랑님 안녕하세요. 영권님, 첫사랑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김부배님, 교수님, 문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실리아님, 영권님, 첫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김부배님, 별풍선 350개를 쏴주셨네요. 멋져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김보배님, 반겨주심 감사합니다. 아정님, 첫사랑님, 반갑습니다. 송호님, 디카시 씨 멋져요. 줄리이님, 반가워요. 세실리아님, 시시 멋져요. 송호님, 줄리이님, 안녕하세요. 세실리아님, 줄리이님, 어서오세요. 영권님, 착상 멋져요. 영권님, 줄리이님, 안녕하세요. 아, 줄리님, 네, 평안합니다. 세실리아님, 능소와 시심 멋져요. 줄리님, 능소와 감성, 시조, 시심, 아리네요. 세실리아님, 길 위에서 시심 멋져요. 아, 줄리님, 길 위에서 나그네로 관조하는 시심 좋아요. 송원님, 교정 감사합니다. 영권님, 길이 되고 싶네요. 시심 건강합니다. 송원님, 격려 감사합니다. 예. 아, 줄리님, 예술과 디카시 멋져요. 송원님, 교정 감사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영권이 디카시 시심 멋져요. 작작. 줄리님, 열대야. 디카시 공감해요. 자야님, 교수님, 문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원님, 디카시 시심 멋져요. 자야님, 담금질 디카시 시심 멋져요. 줄리님, 담금질 디카시 좋아요. 세실리아님, 담금질 시심 멋져요. 영권님, 마술 같은 담금질 시심 멋져요. 세실리아님, 나이를 비껴가며 푸르게 피는 인생 시심 좋아요. 송호님, 시조 시심 멋집니다. 자야님, 삶의 변주곡 시조 시심 멋져요. 영권님, 변주곡도 이미지로 드러낸 시심 멋져요. 아, 줄리님, 감성 시조 관조 시심 좋아요. 줄리님, 연가 시조 시심 시어 이뻐요. 자야님, 연가 시심 멋집니다. 영권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네, 영권님, 문현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네, 영권님 다 했고요. 네, 줄리님 다 했고요. 아정님 다 했고요. 자야님 꽤 있다고? 세실리아님 다 했고요. 네. 아, 송호님, 아, 자야님 안녕하세요. 영권님, 자야님 안녕하세요. 자야님, 송호님, 영권님 반갑습니다. 세실리아님, 자야님 반가워요.
자야님, 영꼬님 날로 발전한 시심, 시험 어쩌요? 병합니다. 영꼬님, 첫사랑님 어쩌요? 작작. 자, 자야님, 새신랑님 반갑습니다. 영꼬님, 자야님 고맙습니다. 영꼬님, 아, 자야님께 안 했다고요? 자야님. 자야님께 안 했다고 합니다. 자야님이. 자. 자야님께 무엇을 안 했나요? 아, 디카시를 안 했어요? 뭐야. 9시 58분에 올렸구만. 자야님. 9시까지 올린 것만 해요. 9시까지. 자야님. 9시까지 올린 것만 한다고. 9시 이후에 올린 거는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자야님 알았죠? 자야님 알았다 1번, 몰랐다 2번. 9시, 9시 58분에 올려놓고는 해지라 그래, 진짜. 어? 9시 58분에 올려놓고, 어? 9시 58분 귀향을 올려놓고는 해주래요. 하여튼 이거 이걸 올려놓고 해달래요. 배짱 한번 좋네요. 예, 배짱 좋아. 9시 58분에 올려놓고 해달라고. 귀향입니다, 귀향. 귀향 교정권. 어, 귀향인데요. 어, 이겁니다, 이거. 솟구치는 울음이 숙성돼요. 노을빛 가슴으로 흐르는 숨결, 너에게로 향한 오직 사랑뿐. 너에게로, 귀향인데, 귀향, 솟구치는 울음, 속울음, 솟구치는 울음, 솟구치는 속울음, 솟구치는 속울음. 어, 노을빛 가슴, 노을빛으로, 어? 숙성돼요? 노을빛으로 숙성돼요. 흐르는, 숙성돼요. 너에게로 향한, 너에게 향하는 사랑뿐? 숙성되어, 어? 그대에게로 흐르는 숨결.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귀향. 귀향. 김영자. 디카시. 솟구치는 속으로. 노을빛으로 숙성되어, 그대에게로 흐르는 숨결. 그대에게로 흐르고 있다. 솟구치는 속으름, 노을빛으로 숙성되어 그대에게로 흐르고 있다. 그대에게로 흐르고 있다. 이래도 되고. 자, 봐봐요. 귀향, 김영자. 솟구치는 속으름, 노을빛으로 숙성되어 그대에게로 흐르고 있다. 됐죠? 자,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 된 것 같고요. 아, 그렇다면, 에, 그렇다면, 어제 읽었던
신춘문예 당선작의 심사평을 한번 볼까요? 이하정의 시에서는 한 세대 전에 좌우했던 체험이 조밀하게 읽혀졌다. 그래서 점수가 얻어졌죠. 그런데 낡은 화폭을 대한 듯한 느낌, 낡은 화폭을 대한 듯한 너무 진부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화자가 선택한 회상의 어조가 고루하단 말이에요. 고루한 문맥 위에, 어디서 본 듯한 그러한 문맥 위에 얹혀져 있었다. 그래서 감점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인주의 응모작들이 보여주는 신선한 문체. 그러니까 신선한 문체는 좋은 점수를 얻었다는 거예요. 시와의 선택이나 상상력의 밀도, 이 또한 감각적이었다. 그래서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시의 힘, 이걸 한대 모으려는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집중력. 텐션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집중력은 작품을 관통해 가려는 시적 긴장, 그죠? 긴장감, 텐션. 텐션이 떨어졌다고 말이야. 그리고, 알겠죠? 이인규의 시편에서는 여러 결점들이 눈에 띄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감점됐다. 그러나 당선작으로 뽑힌 조각보를 짓다는 왜 당선됐느냐? 그거는 수다스러운 언사에 필적할 만한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것, 이거는 감점 요인이었지만, 예를 들면 현빈 지문처럼 공연한 현악이 이게 괜히 넣었다고 말이에요. 안 넣어도 될 거를. 응? 어? 뭘로 갔어? 뭐요? 사라졌어. 뭐야? 왜 읽는데 도중에 사라졌어? 여기지. 그러니까 안 넣어도 될 거, 이렇게 현빈 지문 같은 거, 이런 사자성어를 넣어가지고 뭐왜 이런 걸 넣었는지, 이런 걸 무슨 보탬이 됐는지 곰곰이 따져봐라. 노자의 기된 이 귀절은 만물을 낳게 하는 근원의 길이라는 뜻이긴 한데, 그런데 그런 언사가 그런 걸 넣지 않더라도 모성의 주술적인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살려낼 수 있었지 않았느냐. 괜히 사자성어 써가지고 감점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겹겹의 말에 감싸인 마구할미, 이런 토속적인 그 어떤 표현, 토속의 생식적인 기운, 이런 게이 시의 신화적 토대가 되어서 작품의 일체감을 어느 정도 구축해내고 있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줬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어떤 점을 좋은 점수를 줬고 어떤 점에 감점했는지 느껴지죠? 네, 여러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로 정조효 백일장 문학상 수상작을 한편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나오세요. 정조효 백일장 문학상 수상작 효 박덕은. 젖은 모래를 키운다. 수없이 얼레도 따끔거리는 울음주머니로 두려움에 이끌려가며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던진 눈물이 먼 길을 되짚어가듯, 갯벌이 시커멓게 휩쓸리는 동안에도 어쩌자고 빈집은 떠나지 못한 눈빛만 가로눕히는지, 살 밖으로 빠져나간 발자국들 떨며 누군가를 기다리지만 가슴은 한쪽으로만 무거워진다. 불구의 목숨이라도 두근두근 따라 나선지 오래, 헛것처럼 당신 가는 그곳 오늘도 서성거린다. 그리움 속으로 까마득이 소외된 시간은 묽은 막을 모래 위에 켜켜이 쌓아가고, 수평선 안쪽으로 번지는 노을은 깊어지는 체무게로 점차 가라앉는다. 온몸을 울려 흰빛으로 남을 먼 훗날, 상은 아물어가는 지상의 밤은 그때서야 모든 걸 환히 읽어낼 수 있으리.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그리고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개 이상 꼭 받게 될 겸 믿습니다. 127세까지 건강하여 장수하고 행복할 것을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와보시죠.